오늘은 거지 옷 입는다고 거지 되는 것 아니다. 거지 옷 입는다고 거지 되는 것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그 제1차 전도 여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의 공의회, 그래서 큰 회의가 한번 있죠. 그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이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전도 여행 또는 1차 선교 여행, 이 말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여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건 사실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선교라는 것도 귀중한 거고 여행이라는 것도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와 여행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자기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렸어요. 그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런데 그런 핍박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더라도 알아서 움직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여행이라고요.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맨날 뭐 선교여행 다니고 하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갔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동을 잘 안 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이동했다고, 여행 갔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 사는 집이 있는데 여행 다니면서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행과 선교가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로 여행을 가십시오. 그거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냈다라는 것은 아포스를, 이게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사도가 될 수도 있다. 의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거는 자아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 증거하는 정으로 보내셨다.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자기의식.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차 전도에게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확실한 자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 또 목적의식,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의식, 사명의식,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의 짧은 소설 있죠? 왕자와 거지. 거기 뭐 영국에 있는 에드워드 6세를 비유해가지고 에드워드라는 그 어린 왕자가 나오고, 탐보드라? 켄티인가요? 켄티인가 거지 아들 있죠? 동시에 태어났는데, 뭐 같은 날 태어났는데 얼굴이 비슷해서 바뀌었다. 상상이죠. 근데 이 왕자와 거지가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해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는데 옷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지 옷 입어도 왕자는 왕자고, 왕자 옷 입어도 거지는 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멋진 옷으로, 멋진 차로, 멋진 핸드백으로, 멋진 그 포장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사실 19세기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아 보이지 않잖아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보냄받은 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명의식 또는 목적의식이 왜 중요하냐? 이 땅 살다 보면 비난당할 때 있죠. 막 우리를 비난해요. 비난하고 또 우리를 무가치하다 그러고 공격하고. 그런데 비난해서 넘어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공격한다고 넘어지면 그건 가짜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지니까. 거지한테 거지라 그러면 화내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 거지한테 이 거지 같은 놈아 그러면 진짜 화를 내요. 근데 왕자한테 이 거지야 그러면 웃어요. 거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못생긴 남자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뭐 화를 내지만 장동건한테 못생겼어 그러면 웃지요. 거울을 봐 하면서. 그죠? 웃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에 우리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거 묻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아도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귀중한 자녀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많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그냥 맨날 그 앞자리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얼마 있다고 또 안 보이고. 그건 왜 그러냐면 행동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린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과 도전이 오니까 그냥 팍 쓰러져 버리죠.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가지 말 듣고 공격당하고 하면 그냥 팍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거죠. 가짜였던 거죠. 세상이 덤벼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 확신만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뿌리에 뿌리.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식이 왜 중요하냐. 그 자의식이 있어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속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의식에, 자기의식이면 외부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예쁘다. 나는 얼굴이 예쁜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나는 얼굴이 참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여자 중에 누가 화장을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는요 예쁘다는 걸 증명하고 예쁘다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의식이 예쁘니까 계속 꾸미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그 예쁜 여자가 더 꾸며요. 대신 나는 못생겼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쪽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서 그냥 딴 데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딴 걸 키우죠. 기술을 뭐 기든지 힘을 기른다든지 뭐 딴 걸로 간 가능성이 크죠. 그건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 합시다. 당신은 참 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맞아. 내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이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당신만큼 충성된 사람은 없어. 그 말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억셉트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충성된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사람이야. 누가 더 충성하겠어요? 누가 더 기도하겠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냄받았다. 나 이걸로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이 오고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극 때문에 그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자아의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게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장 칼빈의 핵심이 뭐예요?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기독교 강좌를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책 3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아의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좌를 보면요. 3분의 1 정도 읽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글이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거 나올 거야. 다 그냥 예상한 대로 나와요. 그렇지. 인간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무슨 일을 할지 뻔해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흔들림 없이 성장하면서 일을 한다. 저절로 나온다고.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기독교 강좌를 읽은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 더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책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3분의 1만 제대로 다 읽어도 나머지는 예측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게 신학이네, 신학. 그래서 중요한 게 메코라 하면 돼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정도 보면은 우리 뭐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바울이 어떤 일 할지 보이죠?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겠죠? 와도 흔들림이 없을 거고 뭐 도전들이 오겠죠? 마귀가 도전이 오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겠죠? 오해당하겠죠?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하지 않죠?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외치겠죠? 그거에 바로 출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께 든든하게 서 있는 그렇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데 명확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 인생을 일단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직선의 인생을 갖습니다. 직선. 그렇죠?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고 하니까 이제 바보같이 있었는데 파푸스예요. 파푸스 지금 이름은 바예수라 하는 바라는 건 아들이니까 바 돌로메 그럼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바가 붙는다는 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바 예수. 그런데 무슨 서양 이름 중에 뭐 있잖아요. 그 뭐 피터슨 그러잖아요. 피터의 아들 피터슨 쓴무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이 구브로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나라 뭐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그 터키 반도 밑에 조그만 섬나라가 있죠. 실제로 하면 조그마진 않은데 그 키프로스라는 걸 구브로라 그러는데 이 구브로 살라미에서 바보는 양쪽 동서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를 관통했다 그 얘기예요. 섬을 횡단했다. 수백 킬로를 이렇게 횡단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선교 대원이 두 명이잖아요. 크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 이런 데 갈 때 혹시 키프로스 가면은 여기 바나바가 고향 어디예요? 뭐 바나바 살던데 어디에 뭐 찾아보라고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죠?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럼 자기 고향에 왔으면 가볼 때 많지요. 야 잠깐만 할머니 댁 갔다가 올게. 아니, 큰아버지 댁 인사하고 올게.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중간에 딴짓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동쪽 항구에서 서쪽 항구까지 직통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 만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다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사명의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 그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간사들 계시죠. 리더들 계시죠.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항상 공격하는 건 예배를 공격해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주중에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만 5일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에 안 나와. 그 사람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와도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묘한 게 뭐냐면 꼭 안 되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중에는 잘 보이다 주일에는 안 보여. 그건 절대 성장 없고요. 또 하나 엎어져 자다가 꼭 이상하게 뭐 젊은 예배나 저녁 예배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100번 나와봐야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비교할 길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 그래서 리더라 그러면 명확히 알아야죠.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일단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늘려나가야죠. 주일 예배는 움직임이 할 수 없고 뭐 저녁 예배, 젊은이 예배, 그다음 새벽 예배, 수 예배 그 다음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거죠.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거 깨닫는데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방황이죠. 방황. 그러니까 리더가 돼야 될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에 참석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만든다. 그다음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하는 성도를 만든다. 성격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그 직선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겁니까? 그 좀 내적으로 좀 온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그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뭐 믿음 이러고 있었어요? 믿음이 기도지. 그죠?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한 거에 확실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행동이냐 액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출발이 뭐예요? 예배.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뭐죠? 본 적으로 없지만 경주마들 그렇게 한다면서요. 경주마들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한다면서요. 앞만 보이게 양옆을 바라보면 안 되니까 앞만 바라보고 나가게. 앞만 바라보고. 눈이 중요해요. 눈. 사명의식은 우리 하여금 눈 똑바로 쳐다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재밌대요. 그 뭐 고모부 죽이고 했던 김정은. 무슨 뭐 당대표자 해인지 뭔지 앉아가지는데 눈빛이 맛이 같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봐도 멍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고모부 괜히 죽였나 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옆에 앉았는데 아 자기도 인간인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지 2만 명은 뭐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생각이죠. 망감이 교차하겠죠.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게 없겠어요. 두려움도 있을 거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움도 있다고요.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또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을만한가? 그 나이가 29이잖아요. 29이면 흔들릴 나이예요. 그죠? 그걸 아셔야죠. 그 자기 혼자만의 일인지 또 딴 사람의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눈빛 보고 하는 거예요. 눈빛이 초점이 없더라. 그 위기라는 거죠. 마음을 읽는 거죠. 근데 바울, 우리 얼굴 보진 못했지만 바울의 눈빛을 보면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직선의 눈빛.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 눈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스턴에 있던 목사님 계시죠? 골드 맥도날드라고. 골드 맥도날드가 썼던 책 중에 뭐 내면 세계 질서와 뭐 영적 성장 그런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죠? driven person. driven people. driven person 있고 그죠? 그리고 driven people이 있고 그러니까 끌려 쫓겨 다니는 사람. 또 하는 사람은 called people. called person. 뭐 양쪽으로 교차해서 쓰는데 부름 받은 사람. 그 드리븐 피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는 거예요.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반면에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A called people. 그렇죠? 이 부름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름 받은 의 특징이 뭐냐? 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직선의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부름 받았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직선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는 충동이나 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태생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다. 이거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게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돌도 변함이 없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생명이 없어서 변함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있는데 변함이 없다. 그건 생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생명력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 가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인생 가운데 올바른 방향 잡으십시오. 방향 간단합니다. 부르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부르심이 오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직업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들이 있죠. 그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승부를 봐야 돼요. 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는 그 부르심에 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직선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인생,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권세예요. 그렇죠? 방향이 일직선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죠? 영적인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권세.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보면 마술사 나오죠. 8절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향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려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맹인됐다는 얘기 나오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박수무당 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과 다 혼돈케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혼돈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이 혼돈케 만드는 이 엘루마 같은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막 혼돈케 만들고, 그죠? 막 이상한 소리 떠들게 만들고, 관심을 이상한 데 갖게 만들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권세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돼?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외치잖아요. 너 눈 가려져라. 그 참 묘해요. 영적 권세가 세워지면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 듯이 깨갱하고 그저 그 개 쫓겨나듯이 쫓겨나버려요. 이상해요 그거. 여러분들 그 리더나 간사들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교사들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애들이 맨날 대들어. 뭐 선생님 뭔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말도 되게 안 듣고 올해도 안 오고. 내가 보니까 오늘 그 남전대에 딱 보니까 무슨 영적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딱 모여서 양복 입고 딱 나오고 무슨 권세인지 모르겠어요. 욕먹을 권세인지 무슨 권세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무슨 권세를 느끼지 않아요? 뭔가 질서가 있잖아. 있으니까 나온 거지 절대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지만 그 내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떤 걸 맡기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 영적인 게 느껴져요. 함부로 못할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그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제 교육자들 많이 이렇게 겪어봤잖아요. 많이 겪어봤는데 부교육자들입니다. 그 보통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연장자 순으로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순으로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좀 막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좀 혼내주고 싶은 사람, 너 정신 차려라 이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신학교 들어간 지 1년 2년도 안 돼요. 그냥 나이도 어려요. 굉장히 어리고 저하고도 뭐 나이 차이가 뭐 15년 이상 차이 나고 막 20년 차이 나고 이런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하고 까마득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할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참 묘하죠. 함부로 못하겠어. 함부로. 그냥 함부로 못하고 뭔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너는 하나님께 무슨 비전을 받았는지 함부로 말하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 물어보고 싶어요. 너 하나님께 무슨 비전을 받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같이 동역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저게 영적 파워구나. 영적 권세구나.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되든 간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깊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권세가 세워져요. 권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 권세 없으면 교회 4분 5일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시절도 돼버려요. 권세 세워야 되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게 영적 권세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권세를 세우십시오. 어떤 때는 그 권세가 우리를 하여금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저 마가복음 강의할 때 했죠.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교훈에 놀랐다. 2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옛날 성경에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 말씀 증거했을 때 야 설교 되게 잘하네 하면서 뭐 칭찬하고 박수치고 아는 거 맞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느낀 게 뭐예요? 권세를 느꼈어. 권세. 파워를 그때 파워. 영어 성경에 authority. authority. 권위를 느꼈어. 권위. 그 엑수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에크. 어디서부터 from이거든요. 우시아. 찾아간 사람 다 알죠. 우시아. 우시아가 뭐예요? 에센스예요. 본질. 그래서 권세라는 말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권세가 없으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딴 걸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목사는 성도들과 거리를 좀 두는 게 좋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 신비감이 생긴다. 그건 신비로운 권세를 이용하려는 거죠. 가짜예요. 그건. 가짜고. 또 권세가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죠? 가운을 입어요. 가운. 가운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운을. 그 내가 어떤 교회 성가대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보좌라는 일본말로 시다발인데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죠. 금방 안 세워요. 안 세우고 처음에 한 3주는 가운 안 입히고 세워 옆에. 그러다가 가운 뭐 착복식이 또 있어. 나오라 그러고 탁 옷 탁 해주고 단추장 가지고 이제 정식 성가대원이 되었느라 나 진짜 공포감이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권위가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옷 갖고 권세를 세우려고 그래. 옷 갖고. 옷 갖고. 그런 거 아시죠? 뭐 그냥 줄을 하나 긋냐 둘 긋냐 뭐 이런 걸로. 진짜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진짜라니까 꾸며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가짜로 이렇게 되죠. 가짜로. 그거 안 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학위. 무슨 학위 무슨 뭐 박사 학위를 따니 뭐 석사 학위를 따니 자꾸 학위로. 또 학위 잠깐만 욕을 하니까 또 뭐로 따는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 자선사업 많이 했나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 장애인을 위해서 섬겼다느니 뭐 구제사 이걸 얼마나 했다느니 뭐 어디 가서 얼마나 굴렀다느니 뭐 이런 거 잠깐만 포장하는 사람 있죠. 그 하나 옆에 잘하면 된 거지. 그게 내세울 거예요?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 권위입니다. 진짜 권위는 뭐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 이렇게 세우려고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이력서들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뭐 몇 사람도 같이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력서 쓰기만 많이 쓰는 사람이죠. 뭐 자기소개서, 자소서 이런 거를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력서를 보는 사람, 뽑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뽑는 사람이 여기도 지금 취직할 사람 많으니까 잘 들어요. 뭘 볼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 무슨 자기 커리어 볼 것 같죠. 뭐 경력 어디서 뭐 하고. 그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무능하면 이렇게 빨리 쫓겨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아요? 너무 많아도 안 돼. 또 하나, 뭐 이렇게 자격증, 뭐 어디서 뭐 하고. 그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거 안 봐요. 직장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보고.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라고. 그게 아니라 인상적인 거 딱 하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사역자 같으면 뭐 앞뒤 다 재놓고, 전 딴 건 모르지만 새벽 기도 하나만은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럼 그 사람 무조건 뽑을 것 같아. 그죠? 또 하나, 뭐, 저는 딴 건 모르지만 충성 하나만 1등입니다. 그죠? 이름도 충성이에요. 뭐 이러고. 뭐 그러면 그 무조건 뽑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Pray for revival.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몇 가지 자기 자세, 태도, 뜨거움, 그걸 더 보는 거거든요. 취직할 때 하면 그러세요. 뭐, 현대를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루를 만들어버릴지 모르겠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뭔가 그걸 알고요. 그거에 맞춰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스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순간에 무슨 뭐, 그 어항연수가 가지고 뭐 몇 개 해놓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속지 마요. 심지어 학점도 안 봐요. 회사가 무슨 학교예요. 학점 갖고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가 필요할까? 아니, 뭐 예를 들어 종합상사 같은 데서는 저돌적인 성격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여주라고 자기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뛰었나. 저돌적인데 충성심이 없다. 그럼 반역이잖아. 그러니까 충성하면서 얼마나 저돌적으로 뛰었나. 그러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아버지 전력 사정이 돼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저돌적으로 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음. 할아버지 이렇게 뛰다가 독립투사했어. 뭐 이런 게 이게 더 나아요, 오히려. 뭘 보는지를 알아야죠. 이게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능력.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권세는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숨길 수 없어요. 그죠?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흉내내다 보니까 어떤 가면이 더 멋진가 그 싸움 벌이고 있어요. 가면은 가면일 뿐이에요.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보내심을 입었는가, 그거 붙들면 직선의 인생 삽니다. 목적이지, 직선을 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직선 인생. 또 하나, 무게로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진로, 취업,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지도자들, 영적 권세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